안녕하세요. 산업플랜트 BM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업무 시간을 할애하시어 참여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현장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소리가 클수 있으니 주변 분들을 위해 볼륨을 낮추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참석 후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3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hese are all the scrubbers. You want to get a good size. That duck is 100 inches wide. Yeah, I got you in the shot, so we got some scale to it. Okay. That's the clean room. Probably there's 1,800 people here working today. That's going to be the extensions. 전국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제약, 식품 관련 산업 플랜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발표되는 정보가 우리 플랜트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오토데스크와 SBCK가 오토데스크 AC 전체 솔루션을 산업 플랜트 빔에 적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는 카피가 있는 KC 광고입니다. 배경음악으로 Reflection of My Life라는 노래도 아주 잘 맞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것, 끈기를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는 것, 꾸준함이 쌓이면 넘을 수 없는 실력이 된다는 것, 60년의 세월이 증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광고입니다. 영어 회화 광고죠. 토익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이어폰으로 복습하는 학생에게 외국인이 질문하자마자 얼어버립니다. 왜 어릴까요? 우리는 뭐든지 완벽해야 하거든요. 발음 원어민처럼 굴려야 하고 문법 5형식 맞춰야 하고 관계대명사에 고급 단어 골라 써야 합니다.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어린지라고 해야 있어 보입니다. 저의 일화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이 없던 시절 미국 가서 헤맨 실화입니다. 안과를 가야 해서 한영사전을 찾아 발음 끼워보고 엄청 연습했으나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Do you know where ophthalmologist hospital is? 그러니까 what? ophthalmologist what? op what? 갑자기 당황을 해서 I have eye pain. 아, eye doctor. 네, 쉬움과 단순함이 트렌드입니다. 역시 라이트 형제와 랭글리 박사가 비행기 발명을 하는 일화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플라잉 머신이라는 이름을 단순하게 붙여서 현장에서 땀을 흘립니다. 유명한 랭글리 박사입니다. 비행기를 에어로돔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붙이고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과 학위 등이 있었는데 빚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의 초점은 돈 많고 학위 높고 높은 사람이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라이트 형제나 랭글리 박사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기본 몇 억씩 하는 하이엔드 제품으로 해외 대형 공사를 하는 대형 EPC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나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던 현장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밈이 하나마 뒷바람이 되고자 함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것부터 말이죠. 플랜트 같이 한번 보시죠. 플랜트가 무엇인지 가치생각발전소 휴먼님의 정의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그 아웃풋의 공장 설비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다 포함해서 플랜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를 종류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화학 공장서부터 조선 해양까지 다양한 플랜트가 있죠.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EPC 프로세스와 O&M 프로세스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T자와 삼각자와 연필로 도면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석회시대 이야기죠.
지금은 3D 모델링을 하면 2D 도면, ISO 도면, 물량, BOM 등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럼 빔이란 무엇일까요? 빔은 이제 일반 명사화 되었습니다.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정의 방법은 조금씩 틀리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지식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웹 지식인 등에서 기본 정의를 파악하시는 분들이 전략과 활용 등에 있어서 방향을 잘 설정하십니다. 빔은 인텔리전트 모델 데이터 기반의 EPC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로봇 인공지능 엄청난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할 때는 4차 산업 부담되시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데이터화하고 개선을 하면 4차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이란 나의 정보와 남의 정보를 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PCM과 BIM과 ICBM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현재 알게 모르게 좋으나 싫으나 ICBM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설 산업, 플랜트 산업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4차 산업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장의 P&ID 도면 500장에서 밸브리스트가 클릭 한 번으로 엑셀로 쫙 정리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생각도 못 하신 분들은 급히 관심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P&ID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순간 한 발짝 더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P&ID에 데이터가 있네. PSM 데이터도 넣을 수 있겠네. LDA, 리킹 데이터도 넣을 수도 있겠네. 부식관리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겠네. 간단한 견적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겠네. 자, 이러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가 바로 간단한 데이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이번에는 버추얼 데이터입니다. 1990년대 사용되었던 미국의 유명한 플로 다니엘사의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입니다. 제가 건설회사 근무할 때 어떻게 입수한 것인데요. 쭉 펼치면 거의 3m 이상 나가는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각 엔지니어링 담당자, 프로젝트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각 담당자의 산출물을 정의를 했고 산출물과 정보의 전달 경로, 각 마일스톤별로 보면 크리티컬 패스를 보여주는 일정 관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EPC사의 기본적인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입니다. 대부분 대동 소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권순옥 교수님이 PEP 공장 설계 프로세스를 키빔 잡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키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토데스크의 EPCM 프로세스를 적용해봤습니다. EPC에 의해 훌륭한 플랜트가 완성이 되고 발주사는 플랜트를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여 아웃풋을 많이 생산하여 많이 판매해야 합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니 1초라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오토데스크의 툴이 각 요소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시겠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최초의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모두 오토데스크 툴 기반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또한 기가 막히게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과 프로젝트 관리에 잘 활용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매우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고객들의 코멘트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과거 좌측 화면을 보시죠. 과거에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실 프로젝트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억에서 몇십억씩 투입되는 하이엔드 설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형 EPC사 소수와 2D 오토캐드만 사용하는 대부분의 계층 분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년에 몇백만 원 되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간 계층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이엔드 설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보시죠. 이식카피를 구매한다고 보시죠. 라이선스와 최고 사양의 하드웨어, DB 등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만 한 20억 원. 라이브러리 구축, 어드민 교육, 파일럿 프로젝트, 사용자 교육 최소 1, 2년에 3에서 5명 매달립니다. 자재관리 시스템 인터페이스, ERP 인터페이스, 문서관리 인터페이스, 각종 사용자 편의를 위한 오토메이션 개발, 외주 비용 몇억 들어갑니다. 매년 유지 보수는 추가 비용이죠. 다 구축된 다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지금 새로이 설계 시스템을 3D 빔으로 구축하시려는데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비용으로 조그만 성공을 하면서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공에 활용하는 사례 한번 보고 가시죠. 다음은 호주의 시공 단계에서 오토데스크 빔 360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엔지니어링과 시공 단계에서 카톡처럼 활용하는 환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방식과 모바일 기기들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엔지니어링 오피스와 현장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죠. 다음은 미국의 공사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컨스트럭션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버추얼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에 다시 실제 시공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터넌스, 발주처에서의 효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다 화면으로 나오신 분들은 프로젝트 관리자, O&M, 엔지니어 부서, 그다음에 CAD 매니저, 환경 매니저, 구매 매니저, 세이프티 매니저, 그 다음에 위생 매니저, 그 다음에 전계장, 엔지니어링 부서장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인텔리전트 빔 데이터가 답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O&M에서 발주사에서 인텔리전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한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쓸데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잠 이야기입니다. 바로 엊그제부터 52시간 근무 시작이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인데요. 2020년까지는 전 사업장에서 실행이 돼야 되고 그에 앞서 3일 전에는 6월 28일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회사들이 실현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 빨간 부분들이 붉은색 부분들이 저희가 빔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 주 50시간, 52시간 근무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더욱 심각하죠.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0가지 중에 빔을 실행을 하면 9가지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좌측에 계신가요? 우측에 계신가요? 대부분 중간에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서는 주고받으시니까요. 좌측으로 가고 싶으시진 않으시죠. 멋있는 아이돌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시려면 클라우드 방식의 빔 360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들을 인텔리전트하게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진입장벽입니다. 처음에 3D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거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저희 온라인, 온오프라인 교육들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만 받으면 뭡니까? 매뉴얼과 교육 내용들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뻥뻥 터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맨땅에 헤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집단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랩이 사용자 카페, 그 다음에 플랜트 사용자 카페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토데스크 제품들이 많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부캐 유전에서 PDMS 데이터들을 호환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오토캐드 플랜트 3D가 PDMS 모델로 완벽하게 변환된 모습과 래빗, 그 다음에 그의 인벤터 이런 모델들이 호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텔리전트 PNID, 특히 오토캐드 PNID를 이용해서 개발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Just do it. 돈 별로 안 듭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희랑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유광균 과장님이 실제 사례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균 과장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 플랜트 분야의 빔이라는 주제로 사용되는 솔루션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도표는 EPCM 각 흐름에 따른 오토데스크 솔루션 대응 영역을 나타내 줍니다. 설계 단계와 구매 단계, 그리고 건설 단계, 유지 보수 단계로 구성이 되어서 적합한 솔루션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Continue with the design and layout of the process plant. Piping designers, structural designers, and mechanical engineers work together to design the plant in 3D. Piping designers perform spec-driven design of pipe layout. 플랜트 3D를 사용해 기계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Steel sections to perform accurate structural design. 배관의 경우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으며 서포트 템플릿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쉽게 모델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모델을 바탕으로 BOM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cap allows engineers to bring point clouds into the plant 3D model. 레이저 스캐닝 장비를 활용해서 스캐닝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3D 모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Ductwork and cable trays. AutoCAD MEP integrates directly with the plant 3D model. As the design progresses, design teams need to review the fully integrated model. 레빗 플랜트 3D에서 완성된 모델을 바탕으로 나비스웍스 디자인 리뷰 작품에서 저희는 통합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간섭 체크를 할 수 있고 간섭 체크된 결과들은 리포트로 산출돼서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에 관계자들에게 배포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At any time, reports and drawings such as general arrangement drawings and 아웃풋 생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플랜트 3D는 플랜트 생성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탑뷰 혹은 라이트 뷰 이런 부분을 도면화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Accurate annotations and bills of materials can be produced at any time. Piping isometrics are created directly from the plant model. AutoCAD Plant 3D includes the isometric drawing software for the creation of piping fabrication isometrics and for piping erection isometrics. 네, 아이소메트릭 뷰도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아이소 드로잉 그리고 BOM이 포함한 상태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Navisworks. Navisworks는 또한 4D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모델 객체와 스케줄을 연동시켜서 실제 플랜드 액추얼 이런 관계성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sts can also be assigned to the tasks to track costs throughout the project. The Autodesk AEC collection. 네, 설계 프로세스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빔 솔루션의 대표 주자 레빗 제품으로 구현된 외곽 건축물의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레빗은 건축, 철골 구조, MEP 모듈로 통합 구성되어 있죠. 다양한 패밀리와 강력한 설계 도구를 바탕으로 빔 프로젝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빗으로 구현된 철골 구조 모델링입니다. 루프와 슬라브로 구성되어 있고 어드밴스 스틸 철골 상세 설계 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서 샵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빗 MEP 모듈을 사용해서는 기계와 전기, 배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AC 컬렉션 제품들에서 생성되는 파일들을 내보내기, 익스포트나 혹은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서로 정보를 연동할 수 있고 웹 기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프숄 해양 플랜트의 모습입니다. 해양 플랜트까지 레빗으로 설계했다는 얘기를 입수했습니다. 리빙 쿼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주 구역을 레빗을 통해 구현할 수 있었고 설계 및 리포트 산출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다음은 AutoCAD P&ID와 레빗의 데이터 호환성 그리고 연결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P&ID에서 작성된 P&ID의 정보를 레빗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D 속성과 그 다음에 레빗의 패밀리 속성을 매핑시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To ensure consistency, the P&ID modeler shows you when the Revit model doesn't match the schematic with the yellow and green hatch pattern. When you correct the discrepancy, the element on the P&ID modeler will become solid green to show that the model and schematic are aligned. Missing elements of the schematic will show gray and will show green when the ball valve, in this case, is added to the Revit model. At the same time, it tracks the progress of the pipeline completion. To further enhanc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Revit model and the schematic, when you select the pipeline segment on the P&ID modeler, Revit will automatically set the correct system and size based on the schematic. When you select the 2-inch chilled water system pipe segment, simply connect the pipe connector on the cooling tower and model the pipe the way it will be installed. 네, 다음은 AutoCAD Plant 3D와 인벤터의 관계성에서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벤터 같은 경우는 많은 제조업체에서 3D CA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utoCAD에는 기계 기능이 있지만 이미 제작되어 있는 인벤터 3D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까 혹은 용량이 작은 채로 원하는 포인트만 살려서 사용할까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인벤터로 탱크 모형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AutoCAD Plant 3D에서 결국 인벤터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용량이 적은 상태로 그리고 필요없는 홀 부분이나 챔퍼, 필렛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인벤터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쉬림프 기능이나 어떤 커넥터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압축된 상태로 기계를 만든 후에 공통 포맷인 ADSK 파일 포맷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변환된 상태의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oCAD Plant 3D에서 아까 만들었던 인벤터의 ADSK 확장 파일을 불러와서 실제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전기 개장 시스템입니다. 전기장 설계에서 빔의 도입으로 초기에 얻는 효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전기장 설계를 통해서 건설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설비의 수명 주기 효율을 크게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루프, 데이터 시트 혹은 훅업,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등 2D 스케매틱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네, 다음은 전기 설계 데이터 관리입니다. 2D 서킷 다이어그램, 원라인,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2D 패널 레이아웃, 케이블 스케줄, 각종 보고서를 산출해 줍니다. 이와 같은 전기장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 솔루션과 결합돼서 서드파티로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넬, 레이스웨이, 케이블 라우팅입니다. 레이스웨이 디자인과 케이블을 관리하고 모델을 실제적으로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링 방식이 파라메트릭 방식이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저희가 판넬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3D 모델을 가지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필 계산, 채워져 있는 어떤 칼큘레이션과 케이블 랭스, 물리적인 계산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리포트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분리, 파워 세그리게이션 부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넬 데스는 3D 모델을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넬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스웨이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모델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 구간 혹은 꺾이는 부분, 그 다음에 T 형상 이런 부분들을 레이스웨이로 쉽게 그릴 수 있고 정확한 치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거리만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너, 라이저, 레드샤, T 이런 부분을 레이스웨이 대화 상자를 통해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드밴스 스틸입니다. 스틸이라고 하니까 철골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진보된 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 상세 설계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설계라는 것은 실제로 제작을 위한 도면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며 그 치수감은 얼마인지를 표현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화 샵 도면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어드밴스 스틸, 커브 빔 작성, 매크로를 작성, 매크로를 이용한 스테어, 핸드레일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빔, 핸드레일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0가지가 넘는 매크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줍니다. 조인트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싱을 쉽게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지 않는 연결을 자체로 제작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AutoCAD Plant 3D, PNI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전트 PNID. 인텔리전트 PNID라고 하면 정보 그리고 그래픽이 결합된 형태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파이핑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실제 프로젝트 표준서의 근거를 해서 저희는 네이밍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밍 룰 자체는 우측에 어센테그라고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이즈, 유닛, 네임, 넘버러그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치할 수 있고 특정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AutoCAD 플랜트 3D 스펙 에디터의 모습입니다. 플랜트 3D라고 하면 카탈로그와 스펙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없는
카타나 스펙의 경우는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를 활용해서 저희가 추출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적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반도체, 식품, 산업에 적합한 카탈로그가 앱스토어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브랜치 테이블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브랜치 테이블은 카탈로그 스펙 생성 이후에 실제로 브랜치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분기관에 대해서 분기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실제 아이템을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펙 에디터 모듈을 통해서 까다로운 브랜치 테이블을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CS300 카본스틸 300 스펙을 불러왔습니다. 보시면 플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렛, 파이프, 밸브류, 티 이런 해당하는 스펙의 아이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영역과 브랜치 영역으로 행과 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서로 4인치와 4인치가 만나는 부분에 저희가 브랜치 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관을 배치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분기해 봤습니다. 이 사이즈는 T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기 시 T로 모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세한 설정을 다이아그램, 간단히 유저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대화 상자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플랜트 설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탱크, 그리고 열교환기, 베셀과 같은 기계와 템플릿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은 파라메트릭 설계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설계자는 기계 제조사에서 제공한 도면을 보고 특정 치수값을 입력을 해서 기계 모델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계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가 있고요. 저는 센트리퓨갈 펌프, 원시 펌프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디멘전이라고 있는 부분에 특정 집수를 입력을 하고 도면 공간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AutoCAD이기 때문에 AutoCAD의 기본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이나 무브, 카피 등의 명령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의 태그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떤 태그 정보,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만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001A에서 B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기계 노즐에서 파이프를 연장시켜서 모델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ISO 생성 과정입니다. ISO는 실제 제작을 위한, 패브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아웃풋이죠. ISO 생성에 대한 다양한 환경 설정, 예를 들어서 ISO 방향에 대한 지정, 그 다음에 BOM도 중요한데 BOM을 엑셀 형식으로 내보낼 것인가 혹은 다른 포맷으로 내보낼 것인가를 정할 수 있고 그런 ISO가 분리되는 어떤 시트, 시트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펙 기준으로 시트를 분리할 것인지, 어떤 넘버 기준으로 분리할 것인지, 혹은 도면이 방향성, 어퍼레프트인지 어퍼라이트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 설정하고 ISO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D 플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AutoCAD Plan 3D는 2D 플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혹은 EasyAlso라고 하는 서드 파티 제품을 사용해서 보다 자동화되고 혹은 환경 설정을 보다 구체화된 상태로 2D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올소그래픽 2D 플랜을 만들 수 있고요. 싱글, 더블 라인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도면 배치, 최적화 솔루션을 내장합니다. 빈 공간을 찾아서 도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석을 포함하기 때문에 플랜 도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정한 설정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그 환경 설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되는 2D 품질, 2D 도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치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도면 품질 그리고 프로젝트에 맞는 환경 설정을 다음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2D 플랜을 그릴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신뢰도나 어떤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 다르고 만드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졸소라는 서드파티를 이용할 경우 작성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A0 플랜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가 소요됐던 부분들을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한 5분 만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5분 만에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싱글, 더블 라인, 한 줄로 표현할 것인가, 두 줄인가 혹은 수직 배관에 대한 표현 방식들을 사분면으로 할 것인가, 태극기 모양으로 할 것인가 배관이 크로스될 때 그런 형상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예시를 이미 보여주고 있기만 때문에 저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디멘전, 치수값들을 원하는 어떤 방향성에 기초해서 왼쪽에 놓을 것인지 우측에 놓을 것인지 혹은 밸브 치수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부분을 클릭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D 플랜이라고 하면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탑 뷰를 기초로 해서 라이트 뷰 혹은 레프트 뷰, 심지어 아이소메트릭 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일관성 있는 품질과 함께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밸브 리스트, 그 다음에 이퀄먼트 리스트, 파이프라인 리스트를 포함해서 원하는 리스트를 도각에 원하는 방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터치업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완성된 품질을 보장하듯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적용 사례입니다. 네, 빔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저희는 레빗을 사용하고 그리고 플랜트 3D를 사용했고 나비스웍스를 사용해서 빔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습니다. 레빗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케이블 트레이, H백, 공기조화 설비 그리고 플랜트 3D는 배관이 강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틸리티 배관들 그리고 공조 배관, 소방 배관, 그 다음에 기계, 템플릿을 사용해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저희는 하나로 나비스웍스로 각각의 모델을 하나로 합칠 수 있었고 나비스웍스에서 간섭 체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간섭 체크를 수행하고 디자인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설계 변경이나 수정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고 사업주에게 간섭 체크 리포트를 어떤 수정이 필요 없이 바로 그 리포트를 전달을 해서 성과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레빗에서 레벨 설정 부분입니다. 레빗은 레벨을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건축물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레빗 H백입니다. H백 공기조화 설비도 레빗에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레빗 MEP 기능을 사용해서 H백 덕트 모델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실제 작성 시에는 CAD 도면 파일을 레퍼런스로 활용했습니다. 스냅포인트를 활용해서 직관적인 모델링이 가능했고요.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Z축 방향 높이 값이었습니다. 이런 옵셋 값만 조정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것들은 정보값인데요. 이런 덕트 같은 경우는 공급인지 아니면 리턴인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기입을 해서 어떤 산출문이나 어떤 리뷰에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입니다. 덕트와 마찬가지로 모델링 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덕트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를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네, AutoCAD 플랜트 3D를 사용해서는 기계 장비, 배관 같은 경우는 AutoCAD 플랜트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요. 3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관은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카타 만들고 그다음 모델링을 진행하고 기계 같은 경우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형상으로 특정 치수를 벤더 프린트를 보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나비석스로 빔 모델을 리뷰할 수 있었고요. 단일 포맷으로 통합을 해서 디자인 리뷰가 가능했습니다. 큰 기능으로 단면 잘라보기 기능이 가능해서 각 층마다 저희가 섹션을 정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간섭 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주의 호응도가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비석스 디자인 리뷰 간섭 체크입니다. 간섭 대상이 되는 부재를 저희는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철골과 배관, 그 다음에 HVAC 덕트와 트레이 이런 대상물을 설정을 하고 공차 범위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고 저희가 환경 설정을 통해서 간섭 체크를 수행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간섭되는 포인트들이 하단의 이미지처럼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런 화면을 보고 승인할 것인지 리뷰드라고 하는 리뷰로 상태 설정을 할 것인지 리졸브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태를 지정할 수 있고 리포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역시 빔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구매 프로세스입니다. AutoCAD Plan 3D의 BO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플랜트 리포트 크리에이터라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리포트를 만들기 쉽게 해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클래스와 내가 원하는 속성을 리포트화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필드값, 속성값이죠. 속성값을 원하는 속성값을 선택을 하고 옆으로 보내기를 통해서 원하는 엔지니어링 아이템, 클래스다, 그다음에 모델 넘버다, 코멘트 이런 부분을 사용할 것이니까 우측으로 보냅니다. 다음과 같이 리포트 폼을 수정을 하고요. 지정 후에는 실제로 리포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형식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필요한 속성을 아이템 넘버, 아이템 네임, 모델, 스펙, 메이커 이런 부분을 산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PNID에서 커스터마이징 된 심볼을 사용해서 PNID 작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태그 넘버를 바꿔가면서 모델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 PNID 리포트 작성 시에 정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Material Quantity Unit 이런 부분들도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재 산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Advanced Steel에서도 자재 산출이 가능하고 많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는 material list 폼을 사용해서 현재 작성된 3D 모델에 대한 리스트를 산출이 가능합니다. 엑셀 형식으로도 산출이 되고요. 다음은 정기 계정 시스템 리포트입니다. 일렉데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산출 가능합니다. BOM, 그 다음에 디바이스 퀀티티, 양이죠. 그 다음에 케이블 리스트, 와이어 케이블 레벨 리스트, 크로스 레퍼런스 이런 부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패널데스, 3D 패널을 완성시킬 수 있는 패널데스 제품을 통해서는 케이블 랭스와 3D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케이블 루팅, 레이스웨이 크로스 섹션 리포트, 드럼 리포트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스웍스를 활용한 간섭 체크입니다. 다음과 같이 리포트를 통해서 간섭되는 포인트들의 객체 이름, 그리고 위치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디텍티브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저희는 섹션 A와 섹션 B를 정할 수 있고요. 파이핑과 렉을 간섭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빨간과 초록으로 간섭 포인트가 나오고 리포트 산출이 됩니다. 네, 다음은 설정 변경에 따른 리비전 관리입니다. 오토캐드 PNID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고 만약에 라인을 그렸다고 하면 태그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포함된 정보는 저희는 얼마든지 수정할 가능성이 놓이게 됩니다. 일단 사이즈 스펙, 서비스 넘버를 이미 지정하더라도 추후에는 어떤 태그 넘버가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는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엑셀 시트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엑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엑셀 수정을 통해서 다시 시스템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협업 콜라보레이션, 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부서, 설계 시공,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부 간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오피스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빔 360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활용해서 저희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프로젝트 전반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빔 360 플랜이나 옵스를 통해서는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요약하겠습니다. AEC 컬렉션을 활용해서 EPC 그리고 메인터넌스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설계 툴을 사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고 빠르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수정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3D 설계를 바탕으로 BOM과 리포트를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산출이 가능하고요. 협업 기능을 활용해서 공동 작업 및 디자인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빔 360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활용해서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전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C 컬렉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약 한 두세 가지 정도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레빗 사용자 카페
네이버에 가시면 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3D 유저스 커뮤니티 역시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저희가 오늘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다 답변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들도 되게 많았고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상 또는 증강현실로까지 구현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거 앞 세션에 앞 세션에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는 오토데스크 데이터죠. 그 다음에 요 증강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이케아 광고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AR킷, 애플에서 나오는 AR킷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홀로렌즈를 이용을 하시면은 매우 저렴하고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싼 장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오토데스크 데이터로 아주 쉬운 툴은 AR키트나 뭐 유사한 툴 또는 보는 장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매우 쉽게 구현이 되고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브랜치 테이블 관련인데요. 이것은 배관 엔지니어신 것 같네요. 브랜치 테이블은 어떤 스펙을 기초로 작성되었는지요? 우리 유광균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브랜치 테이블은 만드는 기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탈로그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카탈로그는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를 통해서 각종 바이오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어떤 페럴파이프나 어떤 클램프류들을 저희가 카탈로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혹은 지스카타가 필요하시면 지스카타도 있습니다. 그런 카탈로그를 다운로드 하신 후에 저희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스펙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을 사용하셔갖고 그 카탈로그를 불러오시면은 원하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T다, 엘보다, 파이프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솔팅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스펙을 구현하시고요. 스펙을 만드신 다음에 그 분기점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들이 브랜치 테이블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인치가 3인치로 나간다. 헤드와 브랜치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T가 만들어져야 좋을 건데요. 디폴트 상태는 기본 상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치 테이블을 통해서 3인치와 3인치가 만난 그 행과 열에 T라고 하는 아이템을 구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혹은 스터브 인을 만들겠다. 혹은 레듀싱 T다. 3인치와 2인치가 만나는 부분 레듀싱 T를 지정해 주셔서 얼마든지 프로젝트 브랜치 테이블에 맞게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장 관련이신데 이제 전기 또는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신 것 같네요. 개장 설계 관련 3D 모델을 활용한 후급 레이아웃 또는 BM 적용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있을까요? 네, 무척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패널데스 전개장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3D 모델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패널데스 모델을 할 때는 파라메트릭 방식으로 저희가 실제 부피감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필 계산, 필 카큘레이션, 이 트레이 안에 노가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카큘레이션, 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산할 수 있고 어떤 드럼 리스트나 PLC, IO 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아웃풋 산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이 전개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장 구현이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툴을 사용하신다면은 전개장 설계는 레빗 MEP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아주 간단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빗용, 오토캐드 플랜트 3D용 또는 뭐 인벤터용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처럼 앱스토어가 있어서 거기서 무료도 있고 뭐 5달러짜리도 있고 이런 툴에 맞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신 거는 좀 쉽고 간편한 방법이고, 지금 이 방법은 굉장히 엔지니어적으로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기능을 요구하시는데, 요 정도 되시려면 네빗 MEP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서드 파티로 유광균 과장이 설명드렸던 일렉 DES 정도는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은 모든 답변을 지금 다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페 네빗 사용자 모임과 플랜트 3D 유저스 커뮤니티 두 개의 카페에 저희가 오늘 올라오신 답변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